일단 오늘은 휘몰이 4번 했고요. 지금부터는 이제 반주 장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 반주 장구는 좀 이 손잡이가 얇은 걸로. 손잡이가 얇은 걸로. 지난 시간에 만가락 2번, 2번이 아주 어려워서 계속 2번을 잘 넘으시면 3번도 이제 조금 수월하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만가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번 만가락 2번 자진머리 덩덩 하파파 따라 딱 해볼게요. 준비 시작. 다시요. 궁편도 격으로 치셔야 되겠죠. 시작. 다시요.
자, 분표를 여셔야 돼요. 천천히 치세요.
연습을 하셔야 이게 다 뒤에 가면은 다 이거를 예, 필요한 주제적소에 딱 떼서 예, 이렇게 자진몰이 만가하게 쓰실 수가 있으니까 예, 딴 거는 연습을 잘 안 하시더라도 이 그 돈부리 장단에서 따르르 딱 따르르 딱 그거 연습은 천천히 하면서 정확하게 조금씩 간격을 줄여가시면 좋고요. 이제 소리만 조금 더 이제 이게 작아지면 클 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쪽은 이제 따르르만 잘 붙이시면 이제 장가락은 이제 싹 넘으실 수 있어요. 자, 바로 선생님 천천히 하나, 요거만 해보세요. 아니요.
자, 첫편은 어쨌든 소리가 좀 많이 시끄럽습니다. 대신에 본편은 소리가 작아지셨습니다. 첫편보다도 본편에서 이렇게 둥둥둥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자꾸 그 포인트를 잘 잡았습니다. 자, 오늘은 어쨌든 예, 뭐 다시 또 망가라 2번 조금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많이 좋아지셨어요. 힘을 이 공편 칠 때 항상 예, 팔을 편안하게 힘을 주시면 더 소리가 안 납니다. 그러니까 원래는 힘을 뺄 때 빼고 주실 때 줘야 되는데 그냥 천편일적으로 힘을 뺄 수도 없고 또 계속 주실 수도 없어요.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연습을 하시면서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망가라 2번 계속 예, 지난주에서 했고요. 예,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예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인사부터 안 하고. 네? 인사부? 아, 인사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또 깽가리도 안 갈 것 같습니다. 아, 예.